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3푼이에요. 그러니까 피안타율이 체인지업이 4푼 3리, 우타자 피안타율이 5푼 3리, 그리고 득점권 피안타율이 6푼 7리예요. 그러니까 정말 어니터블의 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 함덕 선수의 공을 보면 네. 정말 특별하게 공이 빠르거나 아니면 또 릴리스 포인트의 높이나 익스텐션 거리가 정말 좀 보통일 정도로 특별해 보이진 않아요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이 투구폼에서의 특별함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투구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함덕주 선수를 대표할 수 있는 자 투구폼의 이 부분 세부 사진인데요. 자,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많은 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함덕주 선수가 이 딥셉션을 가지고 있는 동작인데요. 제가 한번 좀 흉내를 내보겠습니다. 자, 이 앞쪽 리드 라인을 최대한 닫아주면서 자, 이 백스로잉이 뒤로 쫙 빠져주면서 자, 이 자세가 일단 타자의 시야에 이 팔 스로잉을 최대한 안 보이게 닫아놓고 던지는 게 장점이고요. 자, 여기서 더욱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오늘 키포인트는 이 두 번째 사진이에요.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대로 돌아서 이렇게 팔이 빨리 보이게 되거든요. 근데 함덕주 선수는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팔이 끝까지 이렇게 이 가슴 쪽에 붙어서 타자한테 공이 보여지지가 않아요. 그러면서 순식간에 팔이 바로 나와. 그러니까 이 팔꿈치를 순식간에 끄집어내는 동작이 있어서 타자들이 이 패스트볼이나 체인지업의 타이밍을 투구폼에서 잡지 못하는 거고요. 그리고 하나 더는 이 체인지업의 이 무브먼트는 이 함덕주 선수가 자,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킥을 하고 딥셉션 동작을 만든 다음에 팔을 붙여서 그 다음에 최대한 바로 해서 손을 과감하게 이렇게 덮어주거든요. 이런 쪽에서 이 체인지업의 무브먼트도 상당히 이제 효과적인 이런 투구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한 번만 천천히 다시 던져주세요. 자, 그러면 자 평범했던 저의 투구폼이었습니다. 자, 킥을 들고 나가서 자 이렇게 던졌던 제 폼이었고요. 자, 함덕주 선수의 투구폼은 킥 요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타자가 이 팔을 보지 못하니까 이 타이밍을 잡기도 어렵고 순식간에 나오니까 이 체인지업에 또 많이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저 궁금한 게 아닌데 그러면 이 함덕주 선수가 저런 폼으로 위력적인 공을 던지기도 하지만 사실 함덕주 선수가 좀 부상 때문에 좀 힘든 시기도 있었잖아요. 네, 혹시 저런 그렇죠. 좀 특이한 폼, 이 코끼리 코같이 말려있는 팔 회전 때문에 조금 더 부상이 위험이 좀 있지도 않을까? 그러니까 제 이건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렇게 많이 백스로잉이 들어가는 동작에서 정확하게 팔꿈치를 이렇게 끄집어내지 못하면 네.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또 벌어지는 동작이 생기면 아무래도 팔꿈치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유연성과 가동성을 한 시즌 내내 그러니까 연결해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LG에서도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, 그런 생각을 합니다.